지인 준비됐나요, 교재? 네. 네. 오케이. 자, 텍스트 펼치시고요. 자, 그래서 시제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시제란 어떤 부분이 표현한다? 동사 밑에 거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밑에 거 뭐라 설명되어 있을 건데 먼저 정리해 봅니다. 시제란 문장의 어느 부분이 표현한다? 동사 부분이 표현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서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시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시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He is kind 이런 게 배웠죠. 그 다음에 He helps me. He always helps me 할까요? He always helps me. 이런 문장. 이 두 가지 시제 공통적으로 무슨 시제라면서 제일 먼저 배웠습니까? 그렇죠?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배운 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I'm reading a book.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시제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챕터에서 같은 과에서 뭘 배우냐 하면은 이런 것도 배웁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더니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할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더니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will you do this? 이런 것도 배우죠. What will you do this Saturday? 했더니 I will go . 그래서 3번 시제를 보면서 뭐라고 배웠던 시제인가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 What are you going to do? 할 수도 있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할 계획이니? 이런 것도 됐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언제 배우는 거냐 하면은 1학기 때 여기까지 배웠어요. 됐습니까? 1학년 1학기 때 단순 현재, 그 다음에 진행형,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뭐 계획적인 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연한 미래라고도 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will하고 be going to하고 이런 비슷하다, 똑같진 않다, 뭐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갑니다.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었던 것, 이렇게 물어봤더니 I visited my grandparents. 뭐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그랬더니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Daegu. 그래서 무슨 시제? 예? 단순 과거죠. 단순 과거. 단순 과거 얘 빼먹으면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 비동사의 과거 시제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 이런 것들 다 배웠죠. 맞습니까? 네 번째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진 않는데 뭐 이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 할까요?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in your room? 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were you doing in your room? 그랬어요. I was sleeping.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럽니까? 과거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이게 저 첫 번째가 현재 시제인데 뭘 보고 현재 시제인지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현재 시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보고 이게 진행형 시제라는 거 알 수 있냐면은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얘가 진행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뭘 보고 미래 시제라는 거 알 수 있냐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생님 형광펜치라는 것들이 아 얘가 무슨 시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뭐 여기는 여기다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 할 거고 얘 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오케이. 얘는 얘랑 얘가 얘가 과거 진행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자, 선생님이 형광펜치란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동사라고 동사.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동사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동사를 보고 그 문장의 시제가 무슨 시제다 라는 것들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야흐로 여섯 번째 시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너무 겁을 많이 줬나요? 네, 뭐 겁먹을 건 없어요. 그냥 뭐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 가능한 시제라는 거 배웁니다. 자, 그래서 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 어떤 문장 속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보고 그것이 무슨 시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시제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제란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한 거냐면은 영어를 쓰는 인간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기준이 되는 현재가 있고요.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뭐 진행형 시제는 선생님이 그림 이렇게 그리죠.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단순 과거 시제, 과거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미래 진행형 시제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이 시제를 보고 현재 완료라 그러고, 현재 완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이냐라고 선생님 늘 얘기하는데, 언제 시작된 일이, 언제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 때 현재 완료라고 한다. 시제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시제를 알 수가 있다고 했고요. 시제 종류로는 단순 시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쿡쿡쿡 했는 것들이야.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라고 한 건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표시한 거예요. 뭐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이제 그림을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어떤 동작의 뿌리가 과거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면 현재 완료라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중3 때 배우겠지만 과거 완료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 완료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건 이거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란 무엇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말이 써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란 말이죠. 일단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드디어 쓰게 된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이거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했던 그 pp형입니다. 그래서 have 플러스 pp 또는 has pp, have pp, has pp로 나타내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뭐 선생님 맨날 그리는 그 화살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뭐 진행형,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건 이런 느낌의 have pp, has pp를 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 과거 시제는 어떤 게 그냥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할 뿐 현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 문장 아무거나 하면 he lost his money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lose의 3단변이 lose, lost, lost인데 이 녀석은 몇 번째 녀석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몇 번째 녀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녀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시제라 그런다? 그렇죠. 과거 시제라고 하고.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게 언제 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뿐, 그가 현재 그 돈을 되찾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돈을 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속엔 정보가 안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랑 비교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he
has plus PP. He has lost his money. 이랬다 치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시제로 표현했고? 현재 완료로 했고 그가 돈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현재 그 돈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라는 얘기 그렇죠. 못 찾았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제를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랑 비교해서 많이 설명할 거예요.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뿐 현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지만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아까도 얘기했죠. 영향을 미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문장, 한 문장은 단순 과거, 한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자,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나는 cheerleader였다. 2 years ago. 2 years ago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2년 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과거의 when이죠. When 중에서도. 2년 전에. 언제? 2년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거 시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문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밑에 현재 완료 시제. I have. 자, 여기에 was가 형태가 have been이 되고 있어요. I have been a cheerleader 해놓고 아까 전엔 2 years ago인데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For 2 years. 그래서 I have been a cheerleader. But I was a cheerleader는 나는 cheerleader였었다고 I have been a cheerleader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cheerleader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heerleader인 상태가 어떤 느낌으로 cheerleader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느낌으로 cheerleader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있었죠. 2년 전에 치어리더였다. 지금 치어리더도 아니다. 모른다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요. 나 2년 전에는 치어리더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문장은. 근데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 For 2 years의 뜻은 뭐예요? 2년 동안이죠. 그렇죠. 2년 동안이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치어리더였니?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봐도 어떤 느낌이냐? 선생님이 계속 그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죠. 2년 동안 치어리더가 된 건 언젠데? 그렇죠. 과거 구체적으로 나오죠. 2년 동안 치어리더였으면 언제 치어리더가 된 거야? 그렇죠. 2년 전에 치어리더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치어리더다. 그래서 이 문장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볼만 하네요. 자, 지금 나와 있는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는 조금 줄이고요. 사실은 두 문장을 합친 겁니다.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을 합친 거냐 하면은 더하기 보겠어요? 이 두 문장을 합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영어로 쓰면 누가다? I가 뭐했다? Became 했죠? What a cheerleader. 그 다음에 요거 남았네요. 이거 영어로 뭡니까? Two years ago. 더하기. 자, 나는 지금 cheerleader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요? I'm a cheerleader now.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뭐가 튀어나온 거냐면 바로 이 문장이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치어리더가 되었는데 지금도 치어리더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 I have been a cheerleader 해놓고 자 2년 전에가 어쩔 수 없이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2년 동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 왜 여기에는 2 years ago인데 왜 여기는 for 2 years입니까? 자 이거는 무슨 시제야? 이건 단순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치어리더 된 거는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2년 동안 치어리더가 됩니까?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치어리더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 2년 전에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 쿡 알겠습니까? 쿡 치어리더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계속 치어리더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 have a cheerleader 2 years ago 라는 2년 전에 라는 표현이 2년 동안
치어리더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몇 문장이 몇 문장 됐어요? 두 문장이? 한 문장 무슨 시제 문장하고 무슨 시제 문장이 과거 시제 문장과 현재 시제 문장이 요렇게 현재 완료로 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여기다가 뭘 써놓고 two years ago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는 없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 when에 대한 대답은 단순 시제들과 단순 현재, 단순 현,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이런 것들만 그 when에 대한 대답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의 시간의 덩어리네. 그럼 너도 덩어리가 되어야지. 왜 여기 two years ago가 있으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석해보면 여기에 two years ago, 그러니까 틀린, 지금 쓰는 건 틀린 건데 여기다가 two years ago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는데도 니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2년 전에 치어리더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틀린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잘못된 문장에 2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왜냐하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치어리더라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현재 완료 시제를 설명할 때 뭐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네, 선생님은 뭐 요거랑 순서가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계속할 거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완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경험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네 단어를 꼭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를 자꾸 보여주면서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게? 라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순서상 제가 설명한 거 순서상 계속적 용법을 먼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머리에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네요. 계속적 용법. 야,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답니다. 바로 어떤 느낌 듭니까? 바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한다는 얘기야. 바로 위에 봤던 문장 있죠?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적 용법이냐? 이게 바로 계속적. 무슨적 용법인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거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된다? How long.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거의 100% 계속적 용법이에요. 얼마 얼마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 얼마 동안 보통 이제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거냐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뭐가 있고 for 숫자 시간 단위 뭐 for two years처럼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를 더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원법은 얼마 얼마 동안 계속 뭐를 해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적용법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야.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좀 늦었어. 그렇죠? 약속 시간이 뭐 5시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묻겠죠. "누구는 너는 미안합니다. 타이핑이 서툴러서.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서 여기서 뭐 했니? 기다렸니? 그렇죠. 이렇게 묻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뭐 일단 우리말 다 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have you waited 이렇게 하면 돼요. Have you waited? 자, 원래 have 플러스 pp 하면은 현재 완료 시제가 된다 그랬죠. 얘 원래 위치는 어디였다? 여기였어요.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다라는 얘긴데 묻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Have you waited? 어디서? Here. 이렇게 물어봐요. How long have you waited here? 이렇게 물어봤더니 I have waited here for 5 minute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for 5 minutes가 뜻이 5분 동안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뭐 무슨 적용법이라 한다? 대표적인 계속 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왔다. 그러니까 wait라는 동작을 언제 시작해서? 5분 전에 시작해서 계속 해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면 선생님이 맨날 그리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5분 동안 이런 걸 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계속적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계속적. 그래서 Eugene has used this computer for 3 years. 그래서 유진이가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 이 컴퓨터를. How long에 대한 대답 보이죠? 3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for 3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하면은 How long has Eugene used this computer? 얼마나 오랫동안 유진이 이 컴퓨터를 사용해 왔니?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의 덩어리적 표현이라 했으니까 대표적인 계속적 용법 이런 느낌. 똑같은 그림 계속 그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경험적 용법이 있습니다. 경험적 용법. 경험적 용법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마찬가지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몇 번이나 동작을 해봤는지, 세 번 해봤는지, 한 번 해봤는지. 뭐 보통 사람의 경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입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죠.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몇 번 해봤니? 뭔가를 몇 번 해봤, 너 뭐 중국 가본 적 있니? 너 미국 가본 적 있니? 뭐 너는 뭐 코끼리 본 적 있니? 돌고래 쇼 본 적 있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다. 뭐뭐 한 적 있니? 뭐뭐 한 적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문은 뭐가 있냐? We've never seen 하고 있습니다. We've never seen. 우리는 뭐 해본 경험이 없다? 본 적이 없단 말이죠. The spaceship. 됐습니까? 우린 우주선 본 적이 없어. 이건 뭐라고 물어봤냐? 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너는,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하고 싶은 뭐라고 묻는다?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네. 너는 우주선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됐습니까? 그래서 이 ever 같은 표현이 있죠. ever의 뜻이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ever의 단어의 뜻이 한 번이라도 또는 지금껏 이런 뜻이야. ever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have you ever seen 하면 한 번이라도 seen 해본 적이 있니? 또는 have you ever seen 지금껏 본 적 있니? 경험을 묻고 답합니다. 자, 경험적 용법에서 조금 더 설명할 것은 뭐냐? 경험적 용법은 보통 어떤 질문과 함께 많이 사용되느냐?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대화. 너는 이런 거 있죠? 너 미국에 몇 번 가봤니? 뭐 이런 표현들. 몇 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두 번 가봤달까요? 그래서 너는 미국에 몇 번 가봤니? 라는 표현은 몇 번이 뭐였더라?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 너는 있어봤니? Have you been to America?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How many times? 그래서 경험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된다?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는 요거 이렇게 해서 how 이것도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빈도를 묻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몇 번인지, 몇 번 경험이 있는지. How many times? 그래서 경험적 용법은 어떤 질문? How many times나 how oft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내가 뭐 거기에 두 번 가봤으면 I have been there.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Twic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절대 가본 적 없으면 나와있죠. 밑에 뭐 만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다. I have never been there. 난 한 번도 거기 있어 본 적 없어.
됐습니까? 이거 무슨 동사의 PP형이에요? B는? 그렇죠. B 동사의 PP형이죠. M is R의 PP형. I've never been there.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있냐? 경험적용법. 우리 벌써 살펴봤네. 저. We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했더니 we no. We have never seen the spaceship.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보고 경험적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선생님이 어떤 문장 현재 완료 시제를 보여주면서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고 물어봤을 때 경험적용법 그다음 아 계속적용법 경험적용법은 잘 찾아요. 그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완료적용법 설명할게요. 완료적용법. 자, 완료적용법은 뭐 일단 여기 있는 예문 말고 이거 할까요? 완료적용법은 어떤 동작을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완료했는지 묻고 답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완료했는지 물어보는 게 말 그대로 완료적용법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완료적 질문이 너는 너의 숙제를 벌써 했니? 그렇죠. 했니?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너는 너의 숙제를 벌써 했니? 자, 벌써? 벌써?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벌써?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하다 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하다가 두죠. 두의 3단 변신 두 디드 던이죠. 그러면 have you done your homework? 오, 눈치챘네. yet? 이러겠죠.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입니다. 너 숙제 벌써 다 했어? Have you done? 뭐 done 해도 되고요. 뭐 끝마치다 F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Finishing. 그렇죠. PP형 쓰면 뭐 얘는 규칙 변화하니까 finished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너 숙제 벌써 다 했어? 벌써? Yet? 그랬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뭐 세 가지 대답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막 여유를 부리면서 대답하면 예, 저는 벌써 그것을 끝냈습니다. 이런 대답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저는 방금 그것을 끝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딱밤 맞을 사람은 아니요, 저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가서 할게요.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그랬는데 뭐 휘파람 막 불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Yes. 원래는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할게요. 대답을. Yes. I have already done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지 않는 문장이 이것도 벌써고 이것도 벌써인데 여기는 yet 이고요 여기는 뭐다? already입니다. Yes, I have already done it. 벌써 다 했죠. 됐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나는 동작을 뭐 했다? 완료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완료했다고요. 그러니까 완료적용법. 현재 완료의 무슨 적용법? 지금은 완료적용법입니다. 계속했고 경험했고 완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끝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Yes, I have. 네. 예. 아, 학부모님이잖아. Yes, I have just. Done it 한대요. Yes, I have just done it. 방금 끝냈어요. 방금이 뭐다? Just. 어쨌든 완료했단 말이죠. 있습니까? 그 short time before에 끝냈단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건 earlier than expected 이 말입니다. Earlier than expected. Earlier 더 일찍. Expected 뭐 한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했어. 벌써 끝냈어? 이랬더니 yes, I have already done it. 벌써 끝냈어요. 이미 끝냈어요. 됐습니까? 방금 끝냈으면 I have just done it. 이거는 short time before의 느낌이에요. short time before. 짧은 시간 before 전에 short time ago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short time before라고 그래요.
좀 이따가 이제 before하고 ago가 둘 다 여러분들 해석해 보면 전에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아직 못 끝냈으면 뭐라 그러냐. 일단 no, no I have not을 줄이면 haven't가 됩니다. haven't done it yet. 그렇죠. 전에 얘기한 적 있죠. not yet은 뭐라고요? not yet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그랬더니 no, I have done it yet. 아직 못했어요. 자, 완료적 영법에서 많이 쓰이는 녀석들은 뭐를 보면은, 자, 완료적, 아까 전에 이제 계속적 영법은 티가 나는 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경우라 그랬어. 됐습니까? 왜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뭘 했다라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적 영법은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의 ever 같은 게 have you ever 이런 식으로 너 한 번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ever 같은 게 들어가거나 never가 들어가서 해본 적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twice 두 번 해봤어 세 번 해봤어 이런 것들 뭐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경험적 용법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하는 완료적 용법은 뭘 보고 티가 나느냐 바로 이런 애들 보면 확 티가 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얘들은 전부 다 부사인데요. 이 부사들이 벌써? 벌써. 방금.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부사들이 이 문장이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적 용법이다? 완료적 용법이다. 라는 것을 티가 나게 해주는 부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예문은 뭐 Alan has already read 라고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 번째 녀석 와야 되니까 Alan has already read magazine. 엘렌은 벌써 그 잡지를 읽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엘렌은 벌써 그 잡지 읽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엘렌은 벌써 그 잡지 읽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s Ellen read the magazine yet? Yes. 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as Ellen read the magazine yet? 벌써 읽었어? Yes. He has already read the magazine. Yes. He has just read the magazine. No. He hasn't read it yet.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 용법은 선생님이 이미 보여준 적 있어요. 뭐 또 여기 이 동사 나 이거 잃어버리는 거 또 나오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has lost a new backpack. 지수가 뭐 해버렸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새로 산 가방을. 그렇죠. 새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자, 이 문장 뒤에는 지수 has lost a new backpack. 지수 has lost a new backpack. 지수 has lost a new backpack.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문장에는 지금 결과적 용법이죠. 결과적 용법이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괄호하고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다? 응. So, 그렇죠. She doesn't have it now.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지니 봐,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면서 해.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업하면서. 됐습니까? doesn't를 선생님이 이상하게 썼네? doesn't 이상하게 쓰고도 모르고 있다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 용법은 무슨 일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가 있다. 한꺼번에. 그래서 so 어쩌고 저쩌고를 붙일 수 있는 문장이 바로 결과적 용법입니다. so가 뭐랑 뭐를 연결할 때 쓰는 겁니까? 원인과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의 결과야 근데? 현재 시제의 결과란 말이죠. 현재 시제의 결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하고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 지수 lost a new backpack은 똑같이 해석은 둘 다 가방 새 가방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위에 문장은 무슨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현재 가방을 찾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잃어버리는 걸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현재 안 가지고 있다는 걸 한꺼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결과적 용법이고 그래서 제가 이 결과적 용법 때문에 딴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결과적 용법 때문에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랑 똑같은 것은 없다. 비슷한 건 있는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있잖아 이거 다 있잖아 이거 다. 그렇죠?
나 2년 동안 치어리더였어. 얼마든지 우리도 하는 표현이잖아. 그쵸? 근데 이 표현은 나 돈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안 갖고 있어. 라는 표현도 있고, 난 돈 잃어, 우리는 그냥 그 사람 표정을 보고 알죠. 나 돈 잃어버렸어. 나 돈 잃어버렸었다? 그 친구가, 나 돈 잃어버렸었다?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찾은 거겠죠. 근데 내가 막 다시 막 쫓아가 봤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아무도 안 주워갔더라. 어, 다행이야. 이런 건 찾은 거죠, 지금. 그쵸? 근데, 아씨, 나 돈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지. 문장만 보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용법 때문에 우리말에는 뭐 없을 것 같다. 똑같은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부분인데요. 이제 뭐 not 넣는 방법 아까 슬쩍 보여줬어요. not 넣는 방법하고 묻는 것도 아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not 넣고 싶으면 have not이나 has not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축약형이 있습니다. have not 줄였으면 뭐가 되고? haven't. 그렇죠. has not 줄였으면 뭐가 된다? hasn't가 됩니다. 됐습니까? haven't, hasn't로 hasn't 되게 이상하게 썼네. 오케이, 뭐 누구 오고 난리 났다나 맞습니까? 오케이, haven't, hasn't 하면 부정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묻는 말은, 자,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have 플러스 pp가 동사의 덩어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have나 has가 주어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walked? 그래서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일해 본 적 있니? 그렇죠? 이거 무슨 조형법이냐 딱 봐도 경험적이란 말이에요. Have you, 여기다가 ever 같은 거 넣으면 좀 더 느낌이 살겠죠. Have you ever worked at the bank? 너는 은행에서 일해 본 적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거는 I haven't been to the baseball field. I haven't been to the baseball field. 나는 야구장에 가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이것도 경험이네요. 난 야구장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I have. 좀 더 강력하게 해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Never, never? 그렇죠. I have never been to the baseball fiel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과거 분사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외웠었던 세 번째 녀석입니다. PP형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뭐 입장 바뀐 어떤 시도 되고요. 사실 선생님이 그동안 PP형에 대해서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만 얘기했죠. 근데 뭐가 완료된 이란 뜻도 사실 있어요. 뭐가 어떤 행동이 끝나. PP형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인데 뭐를 당한 이란 뜻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뭇을 당한 또는 뭐뭐가 되어진 이런 뜻도 되고요. 또는 무엇무엇을 완료한 이란 뜻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완료한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란 표현도 이게 무슨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for이란 녀석의 3단면시 볼까요? for의 3단면시는 for fell fallen이죠. for fell fallen 됐습니까?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가을이 되면 falling leaves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fallen leaves들도 있죠. Okay. falling leaves는 뭘까? Okay. 일단 얘 둘 중 뭐예요? 맨날 물어보자 ing만 있으면 둘 중 뭡니까? 는 것입니까? 는 중입니까? 는 중이죠. 그러면 falling leaves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뜻이 뭐니까? 떨어지는 나뭇잎들이니까. 그렇죠. 얘는 어떤 나뭇잎?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라고.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그러면 fallen leaves는 뭘까? 떨어지는 행동을 완료한 나뭇잎.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 떨어진 나뭇잎. 그렇죠.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그러니까 이 fall이라는 행동을 완료한 leave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다니면서 아 가을이다 이러는 건 뭐예요? Falling leaves입니까? Fallen leaves입니까? Fallen leaves를 밟고 다니면서 아저씨들 아 가을이군 나도 이제 좀 있으면 한 살 더 먹겠군 이렇게 얘기하거든. 니들은 빨리 나이 스무 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포커스 18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랍니다. 자, 쓰임과 형태 뭘 얘기할지 미리 보면, 자, 쓰임, 현재 완료의 쓰임은 어떤 것을 완료했는지 묻고 답하거나, 또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묻고 답하거나, 어떤 것을 계속했는지 묻고 답하거나, 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답할 때, 이게 쓰임입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쓰임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는 이미 우리가 맛봤듯이 뭐 플러스 have pp 또는 has pp. 그렇죠. has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he, she, it 안 바뀌어봤자 he, she, it이 되는 경우겠죠. 별거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 pp, has pp로 나타내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렇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됐습니까? 띄엄띄엄 다섯 번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외치세요.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습니까? 영향을 미치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특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 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특히 여기서는 when에 대한 대답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when에 대한 대답 덩어리.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나 when 자체가 현재 완료 시제하고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when에 대한 대답은 뭐기 때문에? 쿡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콕 찍는 거죠. 뭐, 5분 전에. 됐습니까? 어제. 대표적인 게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when, 뭐 이거 현재 완료랑 못 쓰이는 게 대표적인 게 last night. 언제? 어젯밤에. yesterday. 언제? 어제. last year. 언제? 작년에. last week 이런 것들 다 못 써요. 현재 완료 시제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끄는 뭐 when이 이끄는 부사죠. 우리가 접속사 파트 할 때 when 배웠어요. when I was 9 한 뭐야? when I was 9. 9살 때. 그렇죠. 그것도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같이 못 쓴단 말이에요. 뭐 2 years ago 이런 것도 같이 못 써요. 언제 2년 전에 이거 못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형태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P형이 불규칙인 녀석들도 있다. for, fail, fallen처럼. 그 다음 규칙인 녀석들은 visit, visited, visited 이런 것들. PP형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다 불규칙, 규칙 다 외웠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고 그 다음에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에 PP. 여기 PP형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과거 형태 뭐 고의 과거형 went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leave, left, left의 두 번째 lef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지만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행동을 얘기할 뿐 현재와는 관련이 없다. 됐습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뿐. 그 다음에 같이 쓰는 부사라고 얘기했는데요. already. 무슨 뜻이었어요? 벌써? 그렇죠. 이미 벌써였죠. 그 다음에 뭐 just의 뜻은 방금. already, just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두 개가 빠졌죠. 사실 하나가 빠졌지만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Yet? Yet 하고 뭐가 빠졌어요? Not yet, yet. 빠졌죠. 그렇죠? 얘들도 전부 다 already, just, yet, not yet 전부 다 무슨 적용법일 때 많이 같이 쓰이는 부사다? 완료 적용법. 완료. 벌써 했니? 벌써 했지. 방금 했어. 아직 못했어. 그래서 already, just, yet, not yet 얘는 완료적이고요. 그 다음에 ever 그 다음에 once, before 이런 것들 ever, before, once 얘들은 전부 다 무슨 용법이랑 많이 쓰이냐면 전부 다 onc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그렇죠. How many times 몇 번? 한 번. 그래서 ever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지금껏 이란 뜻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 이 세 녀석들은 전부 다 무슨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그렇죠. 경험이죠. 경험과 함께 쓰입니다.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를 설명해야 되냐? before 하고 그다음에 ago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됐어요. 자, before는 뜻이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ago도 사전 찾아보면 two years ago 이렇게 쓰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전에인데 영어로는 다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또 그림 그릴 건데요. 맨날 그리는 그 그림. 됐습니까? 어거는 어떤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2 years ago. 언제? 2년 전에. 됐습니까? 이런 전에고요. before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before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before. 말하는 시점 이전에 덩어리적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에가 아니고 얘는 무슨 전에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없어. 우리 현재 완료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그냥 전에가 아니고 덩어리적 전에다. 됐습니까? 쭉 전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이렇게 하면 너 전에 중국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전에 해본 적 있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efore는 절대로 예, ago는 뭐에 대한 대답이 맞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이 맞지만 before는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이건. 됐습니까? 덩어리적 전에다, before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과거 시제랑 많이 쓰니까 전부 다 언제야, 이거. 언제, 어제, 언제, 작년에, 언제, 2 years ago, 2년 전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 너무 필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가렸는데 미안하면 좀 지울게요. 그래서 I have been to London. 나는 뭐 해본 적 있다? 런던 가본 적 있다. 언제가 아니고요. 덩어리적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거 같아요, 이거? 경험? 그렇죠. 이게 바로 경험이죠. 난 전에 런던 가본 적 있어. 됐습니까? 근데 그 옆에 비교하는 문장은 I went to London last year. 내가 언제 작년에 어디 갔다? 런던 갔다. 런던 갔다. 그렇죠.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you go go to London. 그렇죠. to London? 언제 런던 갔었어? 작년에. 그러니까 얘는 last year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단순 과거 시제랑 쓰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쯤에서 하나 형태를 배웠으니까 조심해야 될게 뭐냐? 형태를 배웠으니까 이 얘기도 우리가 빠뜨릴 순 없죠. 너왜 따라오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난 거기 가야만 돼. I have to go there. should나 must일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have to를 쓰죠, 선생님이. 그쵸? 그 다음에 너는 거기 가야만 하니는 뭐였어요? Have you 저럴 것 gone?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이래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갑자기 선생님 뭐 얘기하냐? have to를 설명합니다. have to도 현재 완료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하느냐? 똑같이 have to도 할 때도 have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할 때도 have가 있으니까 니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have you to go there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현재 완료 시제 아니야,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는 I. Don't have to go there였습니다. 이걸 또 I haven't to go there 이러지 마세요. haven't는 PP형 뒤에 오는 거야. haven't to도 이런 거 없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비교할까요? 미리 표를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면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본 적 있다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너는 거기에 가본 적 있니? 하고 그다음에 나는 거기에 가본 적 없다. 이 세 가지. 난 거기 가본 적 있다는 I have been there요. Have plus PP. 그 다음에 너는 거기 가본 적 있니는 Have you been there?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난 거기 가본 적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I haven't been there. 됐습니까? Have to do 하고 have plus PP 하고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알맞은 거 골라보랍니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애니메이션 필름 3A에 3번에 있는 the animation film 뭔지 알죠? 그렇죠. 만화 영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o read 1, 2, 3, 4 중에 뭔지 아 to learn A에 5번에 to learn 1, 2, 3, 4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여기 to read 이것도 1, 2, 3, 4 중에 뭔지 to do 나오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는 현재 완료 시제로 써라. 일기 쓰다가 뭐라고요? 일기 쓰다? Keep a diary. Write a diary. 알죠? 그 다음에 each other 무슨 뜻이에요?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몇 명 사이에 서로서로였어요? 둘 사이?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였죠. 슬슬 기억날 텐데. 그럼 내가 뭐 물어볼지 알겠네. 그래서 내가 전에 셋 이상 사이에 셋 이상 일대 서로가 뭔지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each other인데 셋 이상의 인원들 사이에 서로서로란 표현은 좀 다른 거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3번에 보면 earthquake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B의 4번에 think 뒤에 뭐가 없어졌죠. 뭐 하는 놈이 왜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C는 1, 2, 3, 4가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거네요. 네. 여기 three times가 있네요. three tim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 다음에 아 이게 나와버리네. 자, since가 나오는데요. C의 3번에 since가 나오는데요. since는 이제 곧 좀 이따 설명할 거긴 한데 since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이후로 쭉 뭐 이런 뜻이야. 뭐뭐 이후로 쭉. 그러면 since를 간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쵸? 간판에. 그쵸? 뭐 맛집 갔는데 그쵸? 뭐 할매 곰탕집 이런 데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 since 뭐 이렇게 써있어.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 19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아까 전에 뭐 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 영법 얘기했는데요. 계속적 뭐 계속 뭐뭐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뭐 2년 동안 이런 표현하고 같이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렇죠? 그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 알려주겠다고 했는 게 바로 이 since입니다. since. 됐습니까? since 1980년 하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몇 년 된 거야? 40년 된 거네. 그렇죠? 40년 전통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since 1980는 뭐하고 똑같냐면 40 years로 바꿨어도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1980년부터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since 이렇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게 아까 전에 for 숫자 시간 단위라 했죠? 그쵸? 또 다른 하나가 뭐다? since입니다. since.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만든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적용법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전에 매트를 만난 적이 있다 이러고 있네요. 나는 전에 매트를 만난 적이 있다.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경험? 어떤? 그렇죠. 경험이죠. 이거 경험. 그다음에 짐은 이미 점심을 먹었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완료? 그렇죠. 완료죠. 이미 완료했다. 점심 먹는 행동을 완료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먹다 할 때 뭐 쓸 거예요? E로 시작하는 거 쓸 거예요? H로 시작하는 거 쓸 거예요? 둘 다 해보세요. E로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고요. H로 시작하는 거. 뭐 둘 다 문장 두 개 만들어 봅니다. 이게 가능해? 이럽니다. 만들고. 이게 되나? 이게 됩니다. 조용히 해. 됐습니까? 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 현재 완료의 부정문과 의문문. 오늘 아무래도 현재 완료 시대 다 끝날 것 같아. 그쵸? 속도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뭘 봐? 야, 많이 배우. 지금 진짜 빨리 해놔야 돼. 지금 겨울방학 때 특히 전에도 얘기했잖아. 뭐 엄청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두 개를 그것도 뭐 그 한 학기 동안이 아니고 그냥 중간고사에 다 때려 넣어놨어. 어? 현재 완료 시제랑 그 다음에 관계사라고 하는 게 중학 뭐야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다 때려 다 넣어놨어. 이 교재를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워놔야 선행을 조금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시간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두고두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현재 완료 파트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 파트. 자, 19에서는 문장 속에 not을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는 방법인데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haven't, hasn't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 다음에 have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며. 주어 앞으로.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주어 앞으로. 그래서 haven't, hasn't, pp 하면 된다. They haven't seen a rainbow. They haven't seen a rainbow. 이거 뭔 소리일까? 해석은 뭐예요 이거? 그들은? 이게 무지개잖아. 무지개를?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이거? 경험? 그렇죠. 이게 경험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묻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는 말. 그들은 무지개 본 적 있니? 그들은 한 번이라도 란 말 넣읍시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껏 또는 한 번이라도 무지개를 본 적 있니? 라는 말.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하면 아씨 아씨 이러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어? 그리고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들었는 게 틀렸으면 다음번에 안 틀려야지. 이게 공부지. 아씨 아씨 이러고 있으면 그게 공부입니까? 그 다음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그래서 그녀는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지금까지 전에 축구를.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경험이죠 이거.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녀는 전에 축구 해본 적 있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전에 축구 해본 적 있니? 그랬더니 그녀는 전에 축구 해본 적이 없다.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그들은 무지개 본 적이 없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그렇죠? 뭐 무지개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본 적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have 주어 pp. has 주어 pp 하면 되겠다. Have you finished? 그렇죠? 너는 너의 숙제를 끝냈니? 라고 묻고 있죠? 여기다가 뭘로도 돼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그렇죠? Yet? 그러니까 예시 없을 때는 예시 뭐 갑자기야. 예시 없을 때는 너는 숙제를 끝냈니?가 되는 거고요. 예시 들어가면 너는 숙제를 벌써 끝냈니?인데요.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예요? 완료? 그렇죠. 완료죠. 완료했는지 묻잖아요. 벌써 완료했는지 묻잖아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벌써 끝냈어? 오케이. 그래서 벌써 끝냈으면 Yes, I have. 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벌써 훨씬 뭐 휘파람 불면서 끝냈다고 하면 Yes, I
already have 이러고요. 방금 끝냈으면 yes I just have 이러고요.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다. already나 just 같은 걸 넣을 수도 넣어서 느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I just have. 그 다음에 이제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No I haven't yet. 뭐 생략된 말은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아직 못 끝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부 다 완료적인 겁니다. 완료했는지 묻고 답합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그들이 무지개 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ave they ever seen a rainbow? 하면 되겠죠. Have they ever seen a rainbow? 그들은 한 번이라도 지금껏 무지개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묻는 거죠. Have they ever seen? 여기다가 before 이런 거 넣을 수도 돼요. 전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Have you ever seen a rainbow before? 그들은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레인보우를 본 적이 있니?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 지민아, 우리 말에 좀 없는 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Have they ever seen a rainbow before?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전에 축구해 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as she played soccer before? 하면 되겠죠. Played soccer before. 그녀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played soccer. 여기도 뭐 ever 넣을 수 있습니다. Has she ever played soccer before? 이런 식으로 경험을 묻고 답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Has she ever played soccer befor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들은 뭐냐? A에 1, 2, 3, 4는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이 말이네요. 여기에 yet 있죠, yet. 그렇죠, 이거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A의 4번은 그냥 yesterday가 아니고 since yesterday입니다. since yesterday는 무슨 뜻일까요? 어제 그렇죠.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제부터 쭉 그냥 yesterday가 아니고 since yesterday네요. 자 그리고 얘들 내게 뭐 해와야 되냐? 아이고 이 네 가지 느낌 중에서 뭐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힌트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 것 중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뭐 이런 거일 때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네요. 3번 4번은 좀 그렇고 3번 4번은 좀 그렇고 1번 2번은 그거 아세요? 뭐? 넷중 뭐냐고. 네. 됐습니까? 3번, 4번은 좀 뭐 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칼로 두부 썰듯이 아 이건 완료야, 이건 경험이야, 계속이야, 결과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애매해지느냐, 어떤 문장 속에서 그 어떤 문장을 현재 완료 시제를 그냥 쑥 뽑아갖고 왔을 때 앞뒤에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사촌은 멕시코로 돌아갔니? 우리는 이 그 세 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 만화를 너는 그 만화 읽어본 적 있니? 얘들도 넷 중 뭔지 할 수 있네요 전부 다. 됐습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그쵸? 저봐 얼마나 긍정적이야 지민이. 와,
네 사촌은 멕시코로 돌아갔니? 우리는 그 세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 만화책 읽어본 적 있니? 그 다음에 초롱이는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너는 뉴욕에 가본 적 있니?도 넷중 뭔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 여러분들 한 요까지 하면 이제 완료경험 계속 결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한 게 계속해서 맞다면 뭐 특별히 선생님이 따로 더 알려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현재 완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될 겁니다. 풀이할 때. 자, 왜?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a seat for taking a test? 뭐, wherever you want. 오케이. 자, 그래서 완료 먼저 얘기합니다. 완료 경험 계속 그거 중에 완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네요. 순서가 내 마음에 드나? 완료하고 결과를 하네. 그다음에 경험을 하고 계속을 하네. 뭐 있는 대로 해도 되겠다. 자, 먼저 완료입니다. 완료는 어떤 느낌이냐? 뭐라고 묻고? 벌써 뭐뭐 완료했니? 이런 거죠. 뭐뭐 완료, 뭐뭐 벌써 뭐 했니?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yes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I'm 그래서 ready. 그렇죠. 벌써 했다도 있고, 방금 했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 아니다. 이런 표현들, 벌써 했니? 라고 묻고, 벌써 했지, 방금 했지, 아직 안 했어. 이런 것들이 무슨 조용법이다? 완료 조용법이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중에서 완료적인 용법은 벌써, 지금, 막, 뭐 이런 것들로 주로 already, yet이 지금 아직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yet은 뭐라고요? 벌써고요. 요 아직은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not을 넣어줘야 돼. not yet이 아직 아니다야. 그냥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요. not yet과 yet 벌써 이렇게 익히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st, 방금, 지금 이런 뜻이죠. 부사와 이런 어찌시들과 함께 쓰이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완료된 경우를 표현한다. 그래서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뭔 소리야 이거? 오늘의 게스트가 방금 떠났다. 방금 arrived인데? 아, 도착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손님이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됐습니까? 오케이. 방금 도착했다는 얘기고. We have already had dinner. 자, 뭐가 되네? 뭐가 되네? 뭐가 되네? 뭐가 되네? 뭐가 되네? Have had가 돼요. Have had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Have had가 돼? 됩니다. 그래서 We have already had dinner. 뭔 소리예요? 우리는 벌써 저녁 저녁 먹었다. 먹었다. 됐습니까? 우리 벌써 저녁 먹었어요. 너희들 벌써 저녁 먹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쵸? 너희들 벌써 저녁 먹었니? 그랬더니 벌써 먹었지 이릅니다. 묻는 말 생각해 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너희들은 벌써 저녁 먹었니? 그랬더니 벌써 먹었지. 그 다음에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이번에 뭐가 보입니까? Not Yet. yet. 그렇죠. 학생들이 finish 했다 안 했다? 피니시 안 했죠. 뭐 하는 것을 그책 읽는 것을 어찌 아직 그러니까 아직 그 책을 다 읽지 않았다.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자, 그래서 피니시는 누구처럼 Enjoy. enjoy처럼 뭐만 좋아한다. I'm. doing만 그렇죠. ing만 목적으로 가진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벌써 다 읽었니?라고 묻고 싶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너희들 벌써 저녁 다 먹었냐?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ave Have you? you had dinner yet? 이라니깐요? 됐습니까? Have you had dinner yet? 너희들 벌써 저녁 먹었니?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승빈이가 하는 바람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할 건데 그냥 살짝만 얘기해 줄게. 뭐 별거 아니야. 됐습니까? 방금 전에 너희들 벌써 저녁 먹었니가 Have you had dinner yet? 이라고 했죠. 근데 이 표현도 사실은 문법적으로 가능은 해요. Have you already had dinner? 도 가능은 해요. 근데 얘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맞습니까? 진짜 벌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녁 다 먹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비난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벌써 저녁 먹었어? 시간이 몇 시인데? 저 아빠가 오늘 일찍 퇴근해. 오늘 막 맛있는 거막 만두 사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탁 사갖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벌써 라면 끓여 먹고 끝났대요. 그럼 아빠가 Have you already had dinner?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아직 여러분들 안 합니다. 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만 배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자, students 귀찮으니까 day로 취급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끝냈니? Have they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하면 되겠죠. Have they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그들은 벌써 그책 읽기를 끝냈니?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했는데. 시작해서 혼나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대요. 폴은 지금 막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내 동생은 벌써 구석재를 다 했고요. 나는 막 엽서 쓰는 것만. 여기 이제 이거 네개중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숙제는 왜 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뭐 당연하게 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지 해보세요. 네개중 뭐, 유효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문장만 묻고 답하기를 할 텐데요. 2번하고 3번 문장은 묻고 답하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폴이 벌써 모형 비행기 만들었어? 라는 말도 생각해 오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뭐 1번, 2번 같네. 그래서 너의 남동생이 벌써 그의 숙제를 다 했니? 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니네 학교 영상 분위기 어때? 좋지? 오케이, 나이스. 이랬었지? 내가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우리말을 참고해서 대화를 완성해라 하고 있네요. Oh, I forgot to send the letter. 자, forget은 누구처럼인지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궁금한 점은 뭐냐? 여기에 to send 대신에 sending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을 이미 보냈어. 이미 보냈답니다. 방금 보낸 것도 아니고, 아직 안 보낸 것도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금 막 점심 먹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이런 걸로 배웠죠, 그쵸? 그럼 내가 뭘 물어볼 거냐 하면은, 여기에 righ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냐? 오케이. 그래서 그래머타파 1권의 부가의 부분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 했어. 예를 들어서, you like it 해놓고, 여기다가 쉼표하고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뭐였다 했더라. 너 그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붙일 수 있고, 그게 뭐였더라? Don't you? 그렇죠. 이거 거기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right로, 그러니까 you like it right? 이렇게 할수 있는데, right 대신에 don't you를 지금 쓸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안 좋아하니?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뭔지는 여기를 찾아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가 있고요. 아, 참.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 하나를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뭐 already라든지 yet도 있고 just 같은 게 있는데 already하고 just의 위치는 누구하고 똑같은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에 has 다음에 just 왔고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already가 왔어. not 뭐라고? 그렇죠. not하고 똑같은 위치죠. already하고 just는 not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무슨 부사하고 위치가 똑같은 거지, 이거? 빈도부사? 그렇죠. 빈도 부사하고 위치가 똑같은 거죠. yet은 다릅니다. yet은 yet 하면서 뭐 묻는 문장에서는 끝에 가고요. 뭐 그다음에 not yet도 마찬가지 끝에 갑니다. yet은. 얘는 위치가 문장의 끝에 갑니다. yet 이러면서 물어야 되니까. Not yet, n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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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t 이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벌써 떠났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케니가 막 서울에 도착했고요. 나는 이미 그 책을 샀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할 거냐 하면은 1번하고 2번 묻고 답하기. 문답.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 결과는 좀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결과적 용법 하면서 어떤 문장 뒤에다가 뭐 했어요? 이렇게 괄호 했죠. 네. 그쵸? 괄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뭐 썼어요? so 하고 나서 무슨 시제 썼어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썼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고 여러분들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를 찾 구분해 보라고 했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결과적 용법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왜 결과적 용법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제일 어려운지는 이분도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은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현재 뭐뭐하다. 그래서가 영어로 쏘죠. 란 뜻으로 괄호하고 그래서 현재 어떻다란 뜻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결과에 대한 뭐가 됐을 때? 원인이 됐을 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그럴 때 쓴다. 자, 그래서 무슨 어떤 문장이 보이냐? I broke my arm. 내가 뭐 했답니까? 팔이. 그렇죠. 무슨 시제로 부러졌대요? 현재 완료 시제로 부러졌대죠. 그래서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고 나는 지금 농구를 할 수가 없다. 여기다가 뭐 써도 돼요? So. 그렇죠? 여기에 무슨 시제 못 한다 그러고 있어. 현재 현재 못 시제.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 now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팔 부러지는 게 언제 일어났는데? 과거에 언제? 일어났는데. 그 결과 언제 농구를 할 수가 없다? 현재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Let's play basketball together. 이랬어. Let's play basketball together. 그랬는데, 걷다 대고 뭐라고 대답하면 끝난다? I have broken my arm. 내가 무슨 시제로 팔이 부러졌다? 현재 완료로 부러졌으니까. 부러지는 거 언제 있었지만,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도 팔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특히, 결과적 용법에서는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lose입니다, lose. 잃어버렸다.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려 지금 안 갖고 있다. 그래서 he has lost his smartphone. 그래서 그는 현재 완료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 뒤에는 so he doesn't have it now. 나 됐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시제에 그것을 안 갖고 있다? 현재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시제 됐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 He has lost his smartphone, so he doesn't have it now. 그래서 내가 전화해봤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숙제를 내봤자 한다 못 한다? 컴퓨터를 해 이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교합니다. He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When did he lose his smartphone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has, los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어제 잃어버렸어. 그럼 지금 갖고 있는지 안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알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제 잃어버려서 지금도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될까요? 저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그냥 하고 싶단 말이야. 어제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거 어제 했는데 지금도 안 갖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 몇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는데? 뭐 넣어주면 되겠다? Since yesterday. 이렇게 하면 지금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since가 들어가면, 아, 지금 여기다가, 그 여러분들 필기하는 방법을 모를 텐데, 뭐를, 여기에다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다면, has lost를 쓰고 싶다면, since yesterday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됐습니까?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여기엔 has lost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케이. 나는 내 시계를 언제 망가뜨려가지고? 그래서 언제 고쳐야 된다? 현재 고쳐야만 된대죠. 오케이. 그들이 차를 언제 팔아가지고? 과거에서 팔아가지고. 그래서 차가 없다가 새 차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라가 내 우산을 언제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언제 우산을 안 갖고 있다? 현재 안 갖고 있다. 지금 안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모든 말을 언제 해가지고? 과거 해가지고. 나는 언제 다 알아? 현재 다 한대요. 그러니까, 예. 자,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왔냐? 여기에 지금 1, 2, 3의 공통점은 몇 문장인데? 두 문장인데 두 문장 몇 문장 만들어라? 한한 문장 문장 하라고 했는데, 한 문장은 무슨 시제고, 과거 현재 완료 시제고, 시제 얘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과거고, 현재죠. 과거고, 현재죠.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굳이 두 문장으로 할 필요가 없이, 한 문장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됐습니까? 아닙니까?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여기다가 so 뒤에다가 하나 문장을 써보세요. 여기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번도 so 뒤에다가 문장 하나 써보세요. 아무 문장이나. 단 무슨 시제로 써야만 됩니까? 현재 현대 시제. 시제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 네모자를 잃어버렸다. 그 여자는 외출해 버렸다. 도 써. 써주세요. 써 문장 써주세요. 자, 이 파트를 여러분 빡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조금 하드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경험입니다. 됐습니까? 자, 경험은 아까 전에 뭐라고 설명했었느냐?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Many times. times?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껏 한 번이라도가 뭐였어요? 지금껏 한 번이라도 Ever. ever. 또는 여기에 뭐 해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했을 때 절대 없으면 Never. never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덩어리적 전에 해본 적 있니? before.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고 얘기했었죠. 밑에도 나오지만. 경험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몇번 해봤니, 세번 해봤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ever,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다? 지금껏 한 번이라도 또는 한 번이라도.
Never는 이거에 반대되는 거죠. 절대 없는 거죠. 빈도 부사할 때 있고요. Once 몇 번, 한 번, twice 몇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three times, four times입니다. 두 번, 세 번, 아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다음에 뭐적 전에, 동거리적 전에. 됐습니까?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됐습니까? 해본적인 니 뭐하고는 다르다? ago하고는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얘기한다. I have been to France three times. 그래서 나는 뭐 해본 적 있다? 난 프랑스에 있어 본 적 있다. 비동사니까 원래 있다란 뜻이죠. 난 프랑스에 있어 본 적 있다. 몇 번? 세 번. 그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eaten pasta many times before. 그래서 그들은 뭐 해본 적 있다? 파스타 먹어본 적 있다. 그렇죠. 전에 여러 번. 됐습니까? 전에 여러 번 파스타 먹어본 적 있다. 여러 번 먹어봤지. 뭐 이런 경험 많아. 파스타 먹어본.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지금 설명할 건 뭐냐? 자, 이걸 이제 해보라고, 뭐 여러분들 보고 이제 작문 해보라 그러면, 가본 적 있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를 떠올리냐면 go를 떠올려요. 근데 go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는 프랑스에 가본 적 있니?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프랑스에 지금껏 있어 본 적 있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Have you 뭐 지금껏 ever been to France?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이렇게. 자, 여기다가 가본 적 있다. 아, 나 고의 3단 변신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Have you ever gone to France 하면 무슨 뜻이 되버리냐면 너는 프랑스로 가버려서 여기에 없니?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정리할 거니까 일단 들어주세요. go를 써서 가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 가다가 go니까 가본 적 있니? 할 때는 go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현재 완료 시제에 go가 사용되면 어디로 가서 여기에 없다란 얘기가 돼요. 자, 내가 주민이한테 너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지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어? 그쵸? 이렇게 말하면 물어본 거 치자. 그쵸? 너 뭐 인도네시아 가본 적 있니? 물어봤어. 그러면 너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가본 적 있니? 가다 고니까 Have you ever gone? Have you gone? 이래버리면 너 가서 없냐란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have been을 써야 돼요. 가본 적 있냐? 있어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어디에 있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이렇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CF라고 써 있는 거 설명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CF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She has gone to France는 무슨 뜻이다? 그녀는 프랑스로 가본 적 있다? 가버렸다. 아. 가본 적 있다가 아니라니까. 그녀는 프랑스로 가버렸다. 뒤에 써. She isn't here. She is in France. 그렇죠, France. 그래서 she has gone to France의 뜻은 어디로 가버려서 여기에 없고 거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갔다 왔다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다가 됩니다. go를 쓰면. 됐습니까? She has gone to France. 그래서 has gone 있죠? has gone. has gone은 몇 인칭에 밖에 못 쓰냐면 has gone은 정리하면 has gone은 몇 인칭과만 쓴다? has gone은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어야 돼. 자, 그러면 1인칭은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이 1인칭이죠.
2인칭은 여기서 말을 듣는 사람이 2인칭이죠. 1인칭과 2인칭은 다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대화가 일어나는 곳에. 근데 3인칭은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has gone to는 3인칭에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단 얘기이기 때문에. 가본 적 있니? 할 때 절대로 가다가 고우니까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있어 본 적 있니? 라는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알맞은 거 고르라 그러고 있고 여기에 뭐 A의 3번에 이거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Vietnamese food. 베트남의 음식이죠. 베트남이 Vietnamese food. 그다음에 나는 아무도 화성에 가본 적 없고요. 메리는 피자를 여러 번 만들어 본 적이 있고요. 나는 전에 연을 날려 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문답 해주세요. 묻고 답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좀 어렵게 미안. 1번은 여러분 좀 어렵겠다. 2번하고 3번 문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2번은 메리는 전에란 말 없네. 그냥 메리는 피자 만들어 본 적 있니? 이것만 하란 말입니다. 몇 번이나 이거 말고요. 몇 번 만들어 본 적 있니 말고 그냥 메리는 피자 만들어 본 적 있니? 그 다음에 3번은 너는 전에 연 날려 본 적 있니? 뭐 이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라고 하고 있네요. 뭐 워터파크죠? 요즘 뭐 워터파크 겨울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는 사람들 없겠네. 그 다음에 나는 중국에 두 번 가본 적 있다. 얘는 너는 중국에 몇 번 가봤니? 생각해 주세요. 피터는 전에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마지막 계속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됐습니까? 계속법 뒤에 뭐가 이어져 있나? 이러고 혹시 끝나나? 이러고 끝내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계속조용법은 앞에서 정리할 때 뭐라 그랬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때 How long?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How long이 들어있거나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때라는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시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 For, to, years 할까요? 그렇죠. For 2 years 이런 것도 2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Since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가지를 하나 더 쳐놨죠. Since는 뭐도 되고 뭐도 되기 때문이다.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되기 때문이다. 접속사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Since I was 9. 내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 When I was 9은 뭐예요? When I was 9. 내가 9살 때. 그렇죠. 내가 9살 때죠. 근데 since I was 9은 내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계속조용법을 선생님이 사실 제일 먼저 얘기했죠. 현재 완료 얘기하면서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for 숫자 시간 단위나 since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이후로 쭉 이란 뜻으로 since 같은 말과 함께 쓰여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될 경우에 쓴다. 그래서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She has lived.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as she lived in this town? 하면 되겠죠.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았니?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10년 동안. So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we have learned English. 우리는 뭐 했다? 영어를 배워왔다. For 7 years. 몇 년 동안? 7년 동안. 됐습니까? I have learned Japanese. 내가 일본어를 배워왔다. Since last year. 언제부터 지금까지? 더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since I was 10.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주어 동사도 가능합니다.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before and after처럼.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3년 동안 컴퓨터를 계속 써요. 자, 얘들은 문답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거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했는데 뒤에 나오나 싶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없어서 여기다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그래서 뭐를 비교할 거냐면은 이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하자. 뭐 쓸까? 좀 띄워놓고. 자, 이 세 녀석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됐습니까? 자, have been to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써요. I've been to America.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been in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have been in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니까 뭐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쓰이겠죠. I've been in Gumi.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왜 계속해서 have 쓰다가 왜 has를 썼냐면 아까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입니다. 됐습니까? 이 세 녀석을 비교하겠다.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됐습니까? 자, I have been to America 에는 여기다가 뭐 단어를 좀 더 넣고 싶어. 뭘 더 넣어볼까? 우리까지 뭐 지금까지 뭐 just, already, yet, before, 뭐 ever, never 뭐 이런 거 쭉 배웠잖아. 그쵸? 뭐 for, 뭐 for 2 years 뭐 이런 것도 배웠고 since 뭐 이런 것도 배웠고 그럼 I have been to America 에는 뭘 한번 넣어볼까? Since I have been to America. 자, I have been to America 에다가 넣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이런 거죠. I have been to America before.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I have been to America once 라든지 그쵸? 또는 뭐 그래서 여기다가 have been to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경험? 그렇죠. 경험이란 말이죠. have been to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답니다. have been to는 그래서 I have been to America 하면 난 미국 가본 적 있어. 그래서 여기다 더 넣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before I have been to America before. 난 전에 미국 가본 적 있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 I have 여러분도 입장이고 제 입장에도 다 I have been in Gumi 라고 할 만한다고 했는데요. I have been in Gumi 에다가 뭘 좀 더 넣어볼까? 뭘 더 넣어볼까?
I have been in 구미에 나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I have been in 구미니까 여러분 몇 살? 14살? Since? 그렇죠.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방금 지인이가 얘기했던 뭐 이런 것도 넣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I have been in 구미 for 14 years 또는 since I was born. 그치?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2007년? 왜 물어보겠어요 이런 거. 됐습니까? Since 2007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have been 옆에다가 뭐라고 쓰겠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얘는 뭐? 그렇죠 얘는 계속이란 말이죠. I have been in 구미 for 14년 14년 동안 구미에서 있었어. I have been in 구미 since I was born.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미에 있었어. 나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에 계속 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구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어떤 동사를 했어요? 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Have been in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Have lived in하고 같은 뜻이다. 얘하고 얘하고 같은 뜻이다. 그래서 have been in은 어디에 계속 있는다, 어디에 계속 살다라는 계속적 어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s gone to입니다. James has gone to his country. 뭐 어떻게 제임스는 그의 나라로 떠났다. 떠났다. 그래서 여기는 뭐? So he isn't here now. He is in his country now. 그래서 그는 여기에 없고 지금은 그의 나라 뭐 그의 나라가 뭐 미국이면 미국에 뭐 프랑스면 프랑스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has gone to 옆에는 관로하고 뭐? So 현재 시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는 결과적 용법이다. 이거 시험 문제 현재 완료 배우고 나면 꼭 나옵니다 이거. 뒤에 so 하고 현재 시제로 현재 제임스에 대한 정보를 더 쓸 수 있는 결과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been to, have you ever been to 어디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이 나와. 이제 대화 파트에도 나올 거거든요 현재 완료가. 그래서 너 뭐 본 적 있어, 뭐 너 어디 가본 적 있어 할 때 가본 적 있어 고우 쓰면 안 된다 했어요. have been to 있어 본 적 있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in을 쓰면 계속 거기에 있는 거고요. to가 갔다 온 느낌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그러니까 have you ever been to 서울? 저 날 뭐 촌놈으로 하나. 서울도 안 가봤을까 봐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뭐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restaurant? 뭐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본 적 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have been in은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I have been in 구미. 나 구미 토백이야. 14년 토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이죠. I have lived in 구미 할 수 있다 그랬고요. Has gone to는 go라는 행동을 해버려서 과거에 해버려서 그 결과 이 장소에 존재하지 않고 그 장소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을 표현할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도는 요 정도 나가면 되겠네요. 이번 기회에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혀야 되고요.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나?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여러분들은 안 보이네요. 아쉽지만.